포도탕산, 이거는 콜라탕산. 맛있어. 오늘 제가 과식을 했어요. 원래 밥을 그렇게 많이 안 먹는 사람인데 고기도 왕창 먹고 스트레스 풀고 점심값도 아낄 겸 저녁값 저녁을 회식을 해갖고 회식값, 아 점심값 아낀 돈으로 이렇게 샀어요. 아, 토할 것 같아. 너무 많이 먹었어. 문화냉장 분위기. 술을 제가 거의 안 마시는 식당할 때만 먹는데 아, 오늘 식당에서 좀 먹었더니 인사불성이 됐어. 집에 가서 빨리 옷 입고 쉬어야겠어요. 토할 것 같아요. 너무 많이 먹었다. 몰랑이 스트를 리뷰 하나 하고 싶어서 편의점에서 하나 사놉니다. 아, 고객님 서류도 챙겨갖고 이거 보내야 되는데 카메라 찍어서 주소랑 다 받아왔어요. 그래서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. 용어빵은 다 파놨나 보다. 숙취다. 아, 숙취 오진다. 근데 내가 아직 20대니까 응? 이런 신세대 말도 쓰는 거 아이가. 아, 졸려. 치과 ASMR도 찍어야 되는데 원합니다. 오늘이 불금이었어. 얼마나 좋을까요? 그럼 내일 회사 안 가도 되잖아. 그쵸? 이제 가야 돼. 일단 편의점 택배 되나 보고 보낼 거 보내고 스트레 사고 집에 가겠습니다. 예. 아, 어지러워. 네, 오자마자 충전. 다음 달에 관리비 저보고 내라고 오자마자 그러는데 이번 달엔 돈이 많이 없어서 아씨 에반데 이랬는데 다음 달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. 다음 달엔 수입이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들어올 건 들어오니까 내고 나면 얼마 안 남겠지만 그래도 아 근데 요새 낼 게 많아가지고 아휴 옷 갈아입는 중. 일단은 핸드폰 비용 내고 토스 거 내면은 나중에 계산 한번 해봐야지. 어우 피곤해. 복식에다가 술까지만 써가지고 엄청 어지러워요. 옷 갈아입기 한 손으로 어둡기 힘들다. 바지는 그냥 그대로 입고 위에만 입을까? 토할 것 같아요. 이거는 담요. 담요 위에다가 물건 리뷰도 하고 할까? 약간 딸기 스트로베리 귀엽다. 사실 오빠도 돈을 많이 썼으니까 나보고 내라 하겠죠? 이번 달에 내 달치 한 번에 냈다는데 내가 낸다 그랬는데 계속 알겠지 알겠지 내에 대해 이렇게 짜증났어. 알겠다 몇 번은 얘기나 돈 없으면서 죽겠는데 그냥 아휴 잠깐 참 힘들어. 그래서 오늘 고기를 왕창 먹었지. 아 피곤. 오씨, 옷 어디 갔지? 윗도리가 안 보여요. 이 망했어. 시앙. 욕하면 안 돼. 찾아볼게요. 오자마자 위에 잠을 못 찾아서 결국엔 그냥 일반 옷 입었어요. 이거 잘라고. 입고 잘라고. 근데 이거 바지는 잠옷 바지 찾아가지고
바지는 잠옷 바지예요. 담요도 보조죠. 충전기 몇일까? 45%? 그냥 뺍시다. 자꾸 이거 선 때문에 고쳐져버려갖고 안되겠어. 아, 술 먹어서 어지러워. 이야.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리뷰는 급하게 할 거 있어서 여러 개 했고요. 진짜 오늘 고기를 한 저 혼자 3인분은 먹은 것 같아요. 처음에 1인분, 뒤에 2인분이 왔는데 제 테이블에 같이 먹는 분들이 너무 안 먹어서 제가 거의 그걸 치웠거든요. 시킨 고기 버리면 아깝잖아요. 그리고 제가 저녁값 아낄 겸 또 많이 먹어야지 맛있다 해서 대책 없이 먹었는데 속이 먹는 거라 토할 것 같고요. 술을 좀 많이 먹었어. 속상해서. 그래서 사과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용기 내려다가 저도 속상한 마음이 좀 있어가지고 아 모르겠다 싶어서 술을 엄청 진짜 먹었어. 요즘 너무 어지럽고 9시에 집 와서 어지러지러운 상태로 리뷰할 거 하고 영상 찍고 그리고 잠들면 새벽에쯤 일어나겠죠? 술을 많이 먹으니까 몸이 막 아프다. 그리고 코가 삐뚤어질 것 같고 입이 막 아 속이 하늘이 막 빙글빙글 엄청 어지럽고 입술이 하얗게 메마르는 것 같아요. 아 내일이 주말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오자마자 아침에 큰 오빠 스트레스 잔소리 저녁에 보니까 관예비 다음 달 내라 잔소리 아 스트레스를 홍보로 받아서 슬퍼하니까 좀 낫긴 하네요. 되는 일이 요새 하나도 없는데 또 그래도 잘 되는 일도 또 있어서 다행이다 싶어가지고 모르겠다 싶어서 에라 인생 뭐라고 씨 아직 이러면서 술을 엄청 먹었어요.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내가 뭐라 떠들었는지도 잘 모르겠네. 아이고 싫어. 하늘이 빙글빙글 돌아요. 사람 인형도 그만 사야 돼서 요새는 안 지르고 있는데 나갈 돈이 많습니다. 아이 어지러워 죽겠네. 에이 어지러워. 아이고 어지러워. 아이고 어지러워. 살려주세요. 곧 발렌타인데이입니까? 다행히도 다 들어오는데 새 상품 엄청 많이 들어왔더라고. 내 상품이 다 발렌타인데이 같은 느낌이었어. 그래서 궁금한 여러분한테 물어보는데 정신이 없어서 전 잘 모르겠어요. 아 이제 저 영상을 보고 자라 했더니 어지러워서 안 되겠어. 그냥 자야지. 편집을 조금 하긴 했는데 저게 조금 해서 카메라 막 뒤집어지고 퍼지고 그런 것도 잘 됐으면 모르겠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.